자, 오늘 스프린터 스풀에 관한 내용 보는데요. 교재 31쪽에 28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그 스풀이라는 말 뜻이 나와 있어요. 영어의 줄임말로 나와 있네요. 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장치 중에서 가장 빠른 장치는 뭘까요? 컴퓨터 장치, 컴퓨터 내부든 외부든 간에 우리가 컴퓨터 회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컴퓨터 안에 뭐 CPU, 메모리, 뭐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뭐 USB 메모리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빠른 장치는 뭘까요? 단연컨대 CPU. 사람으로 말하면 뇌죠, 뇌. 예. CPU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빠른 거는 뭐 메모리가 될수 있겠죠? 메모리. 그래픽 카드라든지 메모리가 가장 빠르고요. 두 번째로. 주기억장치라고 말하는 메모리가 빠르고 보조기억장치라고 말하는 뭐 SSD나 DVD, 뭐 CD롬,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빠르고 한데 그러면 가장 느린 건 뭘까요? 가장 느린 장치는 키보드? 키보드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키보드 우리가 글을 얼마나 빨리 쓸것 같아요? 자, 그럼 프린터는 어떤가 보세요. 프린터. 프린터로 인쇄 명령을 걸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인쇄가 될까요? 글자가 그냥 막쫙 종이가 막 뿌려져 나올 정도로 빨리 인쇄가 될까요? 드럭드럭드럭드럭 찍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페이지 인쇄하는 속도보다 한 페이지 입력하는 속도가 느리겠지만 출력장치잖아요. 출력장치 중에 프린터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저속의 출력장치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문서가 53장짜리예요. 현재 15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프린터로 인쇄하면, 이걸 프린터로 인쇄하면은 과연 몇분 만에 인쇄가 될까? 1분 만에? 아니죠. 몇분 걸리겠죠. 50장 인쇄하려면 뭐한 3, 4분 걸리든지 하겠죠. 그러면 컴퓨터는 명령을 걸고 나면은요, 그 명령에 대한 보고를 받아요. 인쇄해라. 사용자가 인쇄해라 명령을 걸었잖아요. 그럼 프린터가 예, 제가 인쇄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그 인쇄를 다 하고 나서 인쇄 끝났습니다 하고 CPU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 사이에 컴퓨터는 멈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거나 뭐 다운로드를 받거나 이렇게 하실 때 보면 간혹 컴퓨터가 잠깐 내가 마우스대로 안 움직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멈춰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빨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로 컴퓨터는 한순간에 하나만 해요. 그런데 프린터가 가장 큰 문제라. 키보드로 입력은 내가 안 하면 되는데 프린터는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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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할 내용이 1시간이다. 그럼 1시간 동안 컴퓨터가 멈춰 있다라는 가장 큰 단점이 그거예요. 그건 컴퓨터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외출을 하면 몰라도 컴퓨터를 인쇄하는 동안 사용해야 되잖아요. 즉 컴퓨터하고 병행 처리할 때 어떻다? 컴퓨터는, 본체는, CPU는 멈춰 있고, 프린터는 인쇄하고 있고, 인쇄가 다 끝나고 나야, 그때 비로소, 인쇄 다 끝났어요. 보고받고, CPU가 오케이 하고 또 자기 일을 하러 간다. 이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윈도우 98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윈도우 98까지는 그렇게 했었어요. 윈도우 XP로 들어오면서, 이 스플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윈도우 98 이전에도 있었지만, 사용자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윈도우 XP서부터는 사용자가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가 자동 설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쇄 명령을 걸면 프린터는 인쇄는 인쇄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컴퓨터를 사용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거를 스풀 기능이라 그래요. 스풀 기능.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 제가 여기서 인쇄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인쇄 누르면 실제 프린터로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디스크 어딘가에다가 인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을 해요. 프린터로 직접 전달하면 느리니까는
프린터로 전달하기 전에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저장공 장치에다가 먼저 인쇄할 내용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드디스크로 저장하는 속도는 빠르잖아요. 꿈뻑하면 사이에 금방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쇄했다고 가짜로 보고를 해요. 전달을 했으니까는 인쇄할 내용을. 그러면 그때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움직일 테고 그 사이에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프린터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가는 거예요. 프린터는 프린터도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작업이 가능하게끔 하는 기능. 그걸 우리는 스플 기능이라고 한다. 스플 기능은 인쇄할 문서 전체를 한 번에 스플링하는 경우도 있고, 한 페이지 단위로 스플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리안그로에서 인쇄를 해보시면 어떤가? 해보셨어요? 잘 보셨어요? 혹시? 인쇄할 때? 인쇄 명령을 걸면은 얘가 인쇄를 합니다라고 메시지가 들어가요. 근데 금방 끝나요. 인쇄했다고. 그리고 나서 프린터가 막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비 리더라는 프로그램, 아크로뱃, 얘는 인쇄를 하라 그러면은 인쇄를 한꺼번에 전달한다고 해서 한참 걸려요. 한참 걸려요. 그럼 실제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프린터가 있는데 얘를 인쇄 명령을 걸면 인쇄하려고 보세요. 이렇게 병합 중 하고 막 지나가거든요. 이것이 지금 50페이지 분량이 넘는 내용을 프린터로 전달하기 위한 예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실제 프린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드디스크에 전달하는 중이에요. 한꺼번에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리안글 같은 경우에는 인쇄 명령이 금방 빨리 진행이 돼요. 이때 한 페이지 인쇄가 되면은 그때 또 다른 페이지를 보내고 또 인쇄하는 중에 또 다른 페이지를 보내서 순서대로 천천히 보내는 한 페이지 단위로 스플링하는 방법을 쓰는 거고 아리안글은 프로그램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알아서 프린터가 해주는 거니까 윈도우에서. 자, 스프를 사용하면은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움직여야 되고 인쇄는 인쇄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프를 사용하지 않고 인쇄하는 거하고 스프를 사용하고 인쇄하는 거하고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스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직접 프린터로 전달이 되니까 인쇄가 빨라요. 그런데 스프를 설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기록 장치에 저장을 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스텝 늦게 오니까는 어떻다? 좀 느리겠죠. 스프를 사용하면 1시간 만에 인쇄를 하고, 스프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뭐 10분 만에 인쇄되고 이런 건 아니고, 스프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한 1, 2분 차이는 있겠죠. 예. 그러나 전체적인 효율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다?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사용하고, 프린터는 프린터로 인쇄를 하려면 스프를 설정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어디에? 우리 프린터 장치에 가면, 프린터 장치에, 어떤 프린터든지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스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스플 설정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어딨더라? 네, 스플된 문서를 먼저 인쇄하겠다. 인쇄를 빨리 끝낼수록 문서를 스플로 설정하겠다. 자, 마지막 페이지까지 스플한 후 인쇄를 시작할 건지, 한 페이지 단위로 인쇄를 할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처럼, 아까 제가 인쇄 명령을 걸었더니 한참 뭐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뭐다? 한 페이지 단위로 인쇄 명령이 들어가서 편리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인쇄할 내용이 급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스프를 사용하지 않고 인쇄하는 게 좋은 거죠. 스프를 사용하지 않고 인쇄하는 거. 근데 스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1시간에 인쇄할 거를 10분 만에 인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원체 프린터 속도가 원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속 프린터를 사서 쓰시는 게 아무래도 속도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 같고. 자, 우리 인쇄하면 돼요. 그냥 인쇄하면 되고.
아까 여기에서 제가 인쇄 명령을 걸었더니, 예. 밑에 보시면, 이제 인쇄 명령이 들어가고 나면은요, 여기 프린터 아이콘이 떠요. 프린터기 그림 같은 게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놓고 확인할 수도 있어요. 현재 몇 페이지 분량이 인쇄되고 있는지. 현재는 인쇄를 하기 위해서 전단하는 중이니까 안 뜨지만, 인쇄가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50페이지 분량이 넘잖아요. 그럼 현재 몇 페이지 분량을 인쇄하고 있다, 몇분 남았다, 이렇게 떠요, 화면에.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은, 또 다른 거, 뭐, 엑셀에서 인쇄를 걸었다, 아리랑 그래서 인쇄를 걸면은, 처음에는 아도비 리더에서 인쇄를 하고, 두 번째 엑셀에서 인쇄를 하고, 세 번째 아리랑 그래서 인쇄를 하고, 그 순서가 보이게 돼요. 순서가 보이게 되고, 그 순서에 따라서 내가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갑자기 자녀들 방에서, 아빠, 나 프린터 인쇄할 거 급한데, 야, 아빠 지금 인쇄하려면 한 2시간 남았어. 아니야, 아빠, 나 급해. 내거 먼저 좀 해줘요.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인쇄하던 거를 멈추고, 애들이 인쇄 명령을 걸었던 거를 관리자가 우선순위를 높여주면 돼요. 그러면 걔가 먼저 인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메모장에서 본다면은 제가 이제 아크로로 인쇄를 걸었어요. 1순위가. 두 번째 엑셀에서 인쇄를 걸었어요. 세 번째 한글에서 인쇄를 걸었는데 마지막에 파워포인트로 인쇄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이거 다 인쇄하려면 한 2시간 걸릴 것 같아. 양이 많아서. 근데 파워포인트 자료가 급하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쇄 명령하고 있는 거를 일시 정지 걸어요. 프린터 인쇄 관리자 창이 뜨니까. 그러면은,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서도 인쇄 명령을 걸 수도 있어요. 인쇄. 여기에서 인쇄를 명령을 걸면은, 얘도 인쇄를 하겠다고 떠요. 그럼 밑에 보세요. 여기 밑에. 여기 프린터 아이콘 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인쇄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인쇄 명령을 걸면 얘도 인쇄하겠다고 나오겠죠? 그럼 보세요. 지금 메모장이 먼저 인쇄되는 중이고요. 근데 프린터기 없어서 지금 인쇄 오류가 난 것뿐이고 실제 프린터가 있다면 메모장 인쇄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지금 이 요약집이 스플되고 있다고 떠 있잖아요. 스플이 다 되고 나면은 얘도 인쇄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메모장의 내용이 먼저 인쇄가 되는 거지만 순서를 바꿔서 일시 중지 눌러요. 일시 중지 누르면 뭐가 된다? 요것이 먼저 인쇄가 되는 거겠죠. 뭐 일시 중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만약에 뭐 취소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 누르면 다시 얘부터 인쇄가 되고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현재는 프린터기가 없는 상태에서 명령을 걸었잖아요. 가짜로. 그러니까 오류가 뜬 건데 지금 얘가 인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급한 거야. 메모장으로 인쇄를 빨리 해서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얘한 2시간 걸려. 그럼 어떻게 된다? 얘를 일시 중지. 그럼 이제 메모장을 다시 시작. 그럼 어떻게 돼요? 메모장부터 먼저 이제 인쇄가 되기 위해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쇄할 거 아니라면 취소. 인쇄할 거 아니라면 취소. 네, 이것도 취소. 인쇄 명령을 걸고 나면은 프린터로 전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가 프린터가 계속 인쇄를 할 거란 말이야. 컴퓨터를 껐다 켜도 인쇄 명령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쇄를 50장 인쇄하라고 명령을 걸었는데 안할 거야. 그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취소 명령을 걸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약한 거잖아, 예약. 요즘 아까도 보니까는 노쇼 현상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질 않는 거야. 돈을 안 냈으니까 뭐 아무 때나 갈게요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돈을 내고 예약을 했으면 취소를 당장에 하겠지, 못갈 거라면. 예. 근데 얘도 마찬가지 이거예요. 예약을 걸어놨는데 인쇄를 안 하겠다고 하면 프린터는 인쇄하려고 자꾸만 애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도
취소를 걸어야만이 인쇄 명령에서 빠져나간다 이거죠. 인쇄 작업이 시작된 문서도 중간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도 있고, 좀 전에 제가 종료시켰고, 중지시켰다가 다시 인쇄할 수도 있고, 인쇄 중인 문서를 삭제할 수도 있고, 순서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인쇄를 삭제했는데 다시 인쇄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 한글에서 내가 인쇄할 물량이 50페이지 분량이 있어갖고 인쇄 명령을 걸었어요. 근데 안할 거야. 그래서 아까 인쇄 관리자에서 삭제했단 말이에요.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프린터 인쇄 목록에서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인쇄하려면 아래 한글에서 다시 명령을 걸면 돼요. 자, 3페이지 인쇄를 예를 들어 3세트 인쇄하라고 했는데 4세트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세트 더 인쇄하면 돼요. 근데 3세트 인쇄해야 되는데 모르고 4세트 명령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 세트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인쇄를 취소 걸어놓고 다시 인쇄를 하든지. 아니면 3세트 인쇄 놓고 인쇄가 다될 때쯤 종이를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 없다고 펌펌펌거리겠죠, 프린터가? 그때 취소 걸어도 되겠지만 그건 불편하니까 안할 거라면 취소. 예약을 취소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프린터기가 5대가 연결돼 있어. 사무실에 가면 프린터 여러 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쪽에 사무실 입구에 있는 프린터가 계속 인쇄 중이야. 나 급한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기 탕비실 옆에 있는 프린터 2번 프린터로 인쇄 명령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 프린터가 놀고 있다면. 근데 우리 가정에 대부분 프린터가 하나만 쓰잖아요. 프린터가 2대 이상 돌아가면은 프린터를 종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예. 자, 수풀이라고 하는 기능이 그런 겁니다. 수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수풀을 모르고도 지금까지 다 해왔어요. 다 해왔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물어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좀 알고는 계셔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프린터 수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게 여러 개 있나 보죠. 그중에 가장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프린터와 같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CPU와 병행하여 작동시켜 컴퓨터의 전체율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이다. 맞는 의미고요. 프린터가 실행 중일 때는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인쇄가 끝나야만이, 인쇄 끝났다고 보고를 받아야만이 컴퓨터가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보기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 인쇄 매수, 용지 공급, 용지 방향을 변경할 수 있냐라는 건데, 자, 세로로 인쇄를 하는데, 세로로 인쇄를 하는데, 아니야, 나 가로로 인쇄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인쇄할 때, 가로 용지로 인쇄할지, 세로 용지로 인쇄할지를 설정해 줘야죠. 아니면 처음부터 용지 설정을 해놓고 인쇄를 해야죠. 세로 명령을 걸어놓고 인쇄하는 거를 가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못 바꿔요. 취소를 걸고 다시 인쇄 명령을 걸어야 돼요. 두 세트 인쇄해야 되는데, 세 세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한 세트 더 추가하든지, 아니면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세 세트로 하든지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인쇄 명령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중지시킬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취소 걸면은 취소당하지 않은 게 먼저 인쇄가 되는 거예요.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이렇게 순서를 지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인쇄 명령이 들어간 거를 정지 걸면은 걔는 다 정지되니까 인쇄가 안될거 아닙니까? 그럼 정지 걸리지 않은 문서가 1순위로 인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쇄가 끝나고 나면 다음 문서 인쇄를 하고, 인쇄를 하다가 중간에 급한 문서가 들어오면 일시 정지하고, 그 급한 문서를 먼저 인쇄하고, 이렇게도 가능하다. 제어판 장치 및 프린터에서 할수 있는 기능으로, 아까 시작 버튼 누르면 장치 및 프린터라고 있어요. 제어판에도 있고, 시작 버튼 눌러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기능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여기는 뭐예요? 프린터를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프린터를 삭제하거나 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프린터 대화 상자에서 현재 인쇄 중인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아까 어떤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앱손 프린터로 인쇄 명령을 걸었잖아요. 얘를 더블클릭하면은
여기에 인쇄 작업 목록이 보여요. 인쇄 작업 목록 보기를 누르면은 프린터 상에 지금 인쇄되고 있는 내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는 아까 인쇄 명령을 다 걷어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고. 다시 얘를 인쇄를 걸어라. 그래서 인쇄 명령을 걸면은 인쇄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났을 때 인쇄 작업 목록 보기를 보면은 이때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밑에 프린터 아이콘도 있고. 프린터 아이콘이 지금 저 위에 올려놓고 볼까요? 예, 요 위에 있네요. 그렇죠?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서 대기 중 하고 프린트 아이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이거를 내가 인쇄를 하고 있는데, 아, 잠깐, 안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중지. 중지 걸면 어떻게 된다? 멈추는 거죠. 인쇄를 안 하는 거죠. 예. 일시 중지 걸면은 인쇄를 안 하는 거고, 다시 계속. 그럼 뭐가 된다? 계속해서 프린터 인쇄되고. 현재, 예, 53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되어 있고, 이 페이지 문서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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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프린터로 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 어딘가에다 보관을 시켜서 전달한다라고 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예, 불필요하면 취소 누르면 인쇄 대기 중인 내용이 인쇄를 하려고 프린터에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게 삭제가 되는 거죠. 얘는 프린터기에도요,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프린터 아래로. 그래서 내가 인쇄를 해라 그러면 인쇄할 내용이 프린터로 가서 프린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장 용량이 크면 좋죠. 그럼 뭐 500페이지 분량이든 1000페이지 분량이든 인쇄 명령을 걸어 놓으면은 프린터로 가서 저장이 됐으니까 걔가 알아서 인쇄를 할거 아닙니까? 근데 프린터기에 있는 그 저장 장치, 메모리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한두 페이지 정도 인쇄할 분량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페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린터기가 다 인쇄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컴퓨터가 일일이 전달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 번째, 인쇄 대기 중인 문서만 그랬어요. 인쇄 대기 중인 문서도 삭제가 가능하고 인쇄하고 있는 문서도 삭제가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보기 중에 뭐뭐만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뭐뭐만 이런 거. 이런 거는 잘 보셔야 돼요. 여지없이 답으로. 예. 자, 유지보수에 관한 걸 보겠습니다. 유지보수. 유지보수를 영어로 메인터넌스라 그래요. 메인터넌스. 저기 차량 정비고 같은 데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지보수라는 건 뭐냐면 작동이 잘 되도록 유지하고 고장이 나면 고쳐라 이거죠. 보수해라 이거죠. 이거를 일본에서 after service라는 이상한 영어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AS라는 말이. AS는 영어가 아니고요. 일본식 영어, 일본식 영어. 미국식 영어가 아니라. after service라는 말은 본래 사전에는 없는데 본래 용어는 maintenance라 그래요. 유지보수. 유지보수라 그래요. 저도 대학에서 전공할 때 AS라는 말을 배운 적은 없고 유지보수, 메인터넌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를 사면은요 기계만 사는 거잖아요. 그럼 유지보수 계약을 따로 해야 돼요. 1년간 얼마씩 10% 정도 이렇게 내는 거죠. 100만 원의 컴퓨터를 사면 10만 원을 유지보수비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네들이 고쳐주든지 새 제품으로 바꿔주든지 알아서 해라. 대신에 고장이 안 나면 나는 보험료 낸 것처럼 10만 원은 그냥 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물건을 사면 고쳐주잖아요. 근데 물건 값에 포함된 거예요. 근데 애플은 어땠어요? 아이폰 판매할 때 수리비 별도로 받고 다 했잖아요. AS 비용을 별도로 받았단 말이에요. 왜? 걔네들은 기계만 팔거든, 문화가. 유지보수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실정에 안 맞다. 안 맞다. 우리나라 장사하려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죠. 고쳐줘라. 그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컴퓨터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하는 것도 유지보수예요. 먼지가 많이 들어가면 팬에, 날개에 먼지가 끼니까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왜냐면 컴퓨터는 회전체가 많잖아요, 안에. 모터가 돌아가고 회전체다 보니까 진동이 생기고 소음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능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청소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점검은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유지보수를 가는 거는. 그러면 정비사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는. 이제 소프트적으로 어떻게 유지보수 할 거냐? 먼저 디스크 검사. 자, 내 컴퓨터에 가면은요. 내 컴퓨터에 가면은 여기 C 드라이브 있어요. 이렇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있어요. 그럼 C 드라이브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가보면 C 드라이브 속성 중에 이렇게 도구가 있단 말이야.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성에 가보면 도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오류 검사가 있어요. 오류 검사. 이게 디스크 검사예요. 디스크 검사. 설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속성에 가서 도구에 가서 검사를 눌러라.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검사를 하겠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검사할 수 없대요. 왜? C 드라이브 사용하고 있잖아, 윈도우. 윈도우 사용하고 있으니까는 안 되고, 예약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약. 예약이라는 거 뭐냐면 껐다 켜졌을 때 하는 거예요. 껐다가 켜지면서 디스크 검사를 하고 검사가 끝난 후에 이제 윈도우로 넘어오겠죠. 그렇죠? 근데 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 수업 못 합니다. 검사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떨 땐 두세 시간씩 막 검사해요. 그러면 껐다가 그러면 꺼버리잖아요. 그거 다시 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약을 해놨으니까 검사가 또 들어가요. 100%다 끝나야만이 윈도우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자. 근데 댁에서는 해보시면 좋아요. 우리 수업을 해야 되는 컴퓨터들이니까 하지 않고. 그런데 굳이 안 해도 요즘은 고장난 거나 이런 거 확인, 고장이 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과거의 컴퓨터들은 성능이 안 좋아서요. 이거를 간혹씩 했었어요. 지금은 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포맷이라는 것도 있어요. 포맷은 뭐예요? 내용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용을 다 지우는 거예요. 어떻게 지웁니까? 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포맷. 얘는 포맷을 못하죠? 윈도우 사용 들어 하고 있잖아. US 메모리를 포맷을 할수 있으면 하는 건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내용 다 지워지죠. 자, 예를 들어 US 메모리가 있어요. 하나 꽂아볼까요? 여기 하나 걸려있네요. 그랬죠? 지금 샌디스크 들어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포맷을 누르면은 어떻게 포맷을 할 거냐. 근데 보세요. FAT32로 포맷할 건지, NTFS로 포맷할 건지. NTFS 설명드렸었죠?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FAT32 우리 안 배웠나요? 파일 시스템 안 배웠어요? 네, FAT32, FAT16, 뭐 이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걸 NTFS로 포맷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 US 메모리가 빨리 움직여요. 그 단점이 뭐냐?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안 돼요. NTFS로 해놓으면. 스마트폰이 NTFS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OTG US 메모리라 그래서 그 스마트폰 뒷면에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요. 우리 충전기 꽂듯이. 그런 USB 메모리가 시판되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뭐 이런 거라든지. 이게 OTG거든요. 하나는 USB, 하나는 OTG인데. 얘는 NTFS로 포맷을 하면 스마트폰에서 못 써요. 그냥 PC용으로만 끝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거는 스마트폰에서 안쓸 거니까 NTFS로 포맷을 하면 좋아요. 빨리 움직이고요. 특히, 이 NTFS 말고 FAT32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 4.5기가 넘어가는 거를 복사를 못해요. 어? 분명히 14.8기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제가 6기가짜리 파일을 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된다? 못해요. 통으로 5기가짜리가 못 간다 이거죠. 14기가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FAT32라는 파일 시스템의 단점이에요. 근데 NTFS로 포맷을 해놓으면 용량이 큰 것도 한꺼번에 복사가 된다. 여러 개를 합친 용량 말고 낱개 파일, 낱개 파일. 그것도 가능하다. 빠른 포맷은 뭐예요? 분량 섹터 검출하지 않고
내역만 삭제해 주는 거예요. 빠른 펌웨어라면 한 1초면 돼요. 빠른 펌웨어는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근데 일반 펌, 빠른 펌웨어를 안 하고 일반 펌웨어라면요, 몇 시간씩 걸려요. 그러면 어떨 땐 빠른 펌웨어를 하고 어떨 땐 빠른 펌웨어를 하면 안 되느냐? 디스크 검사를 했더니 오류가 났어. 그럼 빠른 펌웨어를 하면 안 돼요. 일반 펌웨어를 해야 돼요. 그거는. 근데 오류 검사를 했는데 오류가 난게 없어요. 그런 거는 빠른 펌웨어를 하는 게 편해요. 빠른 펌웨어를 하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시동 디스크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부팅용 디스크를 만들 때 쓰는 건데 지금은 이런 기능 안 합니다. 네. 자, 레지스트리란 말이 있어요. 우리 책에도 지금 레지스트리 나와 있나요? 자, 레지스트리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에 설치되는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공간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시작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 여기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REGEDIT, 레지스트리 에디트라는 프로그램 명령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하면 요것이 레지스트리 편집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잘못 건드리면 컴퓨터가 바보가 돼요. 사람으로 말하면 신경이에요, 신경. 혈관이고. 이거를 잘하면 깨끗하게 컴퓨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데 잘못해서 잘못 삭제하면 어떻게 된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레지스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시험해 낸 적은 없어요. 레지스트리를 직접 실행해서 레지스트리 값을 변경하는 시험 문제는 PC 정비사 시험 외에는 없어요. PC 정비사 자격증 시험은 레지스트리를 직접 편집하는 겁니다. 직접 수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복원. 시스템 복원이라는 말은 컴퓨터의 상태를 컴퓨터가 켜질 때마다 저장을 해요. 몇월 며칠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 아, 내가 오늘 포토샵을 설치했어. 몇시몇 분에 포토샵을 설치했어. 그럼 아, 이 컴퓨터는 몇년몇월 며칠 몇시몇 분에 포토샵이 설치됐어 하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포토샵을 설치하고 났더니 컴퓨터가 너무 느려진 거야. 그래서 삭제했어. 그랬더니 원래대로 빨라졌어. 그러면 괜찮은데 포토샵을 설치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삭제했더니 삭제는 됐는데 컴퓨터가 계속 느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토샵을 설치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 되잖아요.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복원 명령을 거는 거죠. 복원 명령을 걸으면 안에 한번 볼까요?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시스템 도구에 가서 시스템 복원이라고 있어요. 시스템 복원. 얘를 클릭을 하면 복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요. 제가 10월 15일 날 뭐를 제거했대요. 뭐를 제거했대요. 그 다음에 9월 24일 날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됐대요. 그런 말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제거했어. 근데 설치를 다시 했는데도 설치가 안 돼. 얘를 제거했으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설치가 안 되는 거야. 뭐가 꼬여있나 봐. 그러면 레지스트리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레지스트리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사용자들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요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제거하기 이전 상태로. 그럼 설치된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면 거기 상태에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아기가 넘어졌어? 무릎에서 피가 나. 그러면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지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안 넘어지는 게. 근데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시간을 되돌리기가. 근데 윈도우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가 있다. 타임머신처럼. 그게 윈도우 복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윈도우를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을 자동으로 세팅을 해줘요. 그런데 그러면 컴퓨터가 빠르다 느리다? 느려요. 복원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느려요. 그래서 컴퓨터를 빨리 하는 사람들은요,
복원 설정을 안 해놔요. 복원을 못 하게끔, 복원을 안 해도 되게끔 자기가 그렇게 설정을 해요. 그럼 컴퓨터가 빨라져요, 지금보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복원을 아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컴퓨터 왕창 버리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그럼 다 윈도우 새로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생길 수가 있죠. 작업 관리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ES 시키 한번 눌러보실래요? 키보드 왼쪽에 쭉 붙어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ES 시. 그냥 왼손으로 쭉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요런 창이 떠요. 작업 관리자 창 뜨나요? 자, 여기에 현재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네 가지를 실행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성능을 보면은 현재 CPU가 61%를 사용하고 있고 메모리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프가 두 군데서 보이나요? 2기통 엔진이죠? 듀얼 코어예요, 듀얼 코어.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몇 개의 그래프가 움직이는 걸 보세요. 이 그래프가 몇 개가 움직이는지, 댁에 있는 컴퓨터는. 요즘 보편적으로 좋은 컴퓨터들은 4개.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는 좀 옛날 거. 옛날 거. 가장 좋은 거는 24개까지 나와요. 근데 그 CPU가 좋은 건데, 한 200만원씩 가요, CPU만. 우리는 컴퓨터 한 세트를 조립하는데, 60만원이면 조립하는데, 그건 CPU만 200만원이 넘어가요. 그런 경우 그래프가 많죠. 그러니까는 4기통 엔진 자동차보다는 8기통 엔진 이런 게더 좋잖아요. 쾌적하고 좋지 않습니까? 24기통 같으면 어떨까요? 엄청나겠죠. 자, 여기 보니까 서비스도 있고 프로세스도 있어요. 프로세스에 제가 뭐를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게 보여요. 여기서 뭐가 사용되고 있고 여기 지금 제가 아도비 리더라는 이 프로그램 교환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교환을 보여드리느라고 현재 메모리를 얼마큼 사용하고 있대요. 그럼 얘를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환을 닫으면 메모리가, 아까 그 메모리 성능에 있는 얘가 밑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메모리가 몇 기가바이트인지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원활히 잘 사용하시려면, 보통, 보편적으로 6GB 이상을 써야 돼, 6GB 이상. 근데 6기가를 조립하기가 힘들어요. 2기가, 4기가 하기 힘드니까 4기가, 4기가 해서 8기가를 쓰는 게 보통 좋아요. 그럼 메모리 걱정을 안 하고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한 16기가바이트. 동영상이나 그래픽을 하시려면 16기가바이트 이상을 써야 컴퓨터가 잘 돌아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8기가만 있어도 충분히 되고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숫자들이 보여요. 근데 이런 거는 시험에 내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에 보면은 뭐 네트워킹은 뭐고, 사용자는 뭐고, 성능은 뭐고, 프로세서는 뭐고, 그런 전반적인 흐름만 보여준다. 예. 컨트롤 쉬프트 ES 시키를 누른다. 하는 거. 아니면 작업 표시를 가서 작업 관리자 시작. 이걸 눌러도 되고, 예. 이렇게 눌러도 되고, 컨트롤 쉬프트 ESC 눌러도 되고.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관리센터에 가면은 윈도우즈 업데이트, 방화벽, 바이러스 방지, 스파이웨어 방지, 인터넷 보안 설정, 이런 것들이 있다. 관리센터에 가면. 컨트롤 타워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 관리센터에 와서 방화벽을 어떻게 할 건지,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어떻게 자동으로 할 건지, 또 내가 수작업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알약이나 네이버 백신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윈도우 자체도 바이러스를 방지할 수 있는 백신이 있어요. 윈도우에도 백신이 있거든요. 그거를 쓸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알약을 쓸 건지, 뭐 V3 라이트를 쓸 건지, 뭐 이런 거. 방화벽도 어떻게 설정할 건지. 방화벽은 뭐 하는 거예요, 방화벽? 원래 방화벽은 불이 나면은 불길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방화벽이잖아요.
통신상에서 방화벽, 컴퓨터에서 방화벽은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안으로 외부에서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유기가 가정에 있잖아요, 공유기. 공유기가 방화벽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공유기가 저렴한 거는 그냥 공유기 역할만 하는 거고요. 성능이 좋은 비싼 공유기는 안에 방화벽이 들어있어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외부에서 이 네트워크로 무선이나 유선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 탐지하고 감시해서 없애고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 방화벽이 뭐야? 불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아, 컴퓨터에 통신해서 방화벽이 있구나.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는 정도는. 어떻게 얘를 활용하고 이런 걸 시험에 내지는 않아도 대략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윈도우 7에서 DMA, 뭐 IRQ와 같은 하드웨어 정보와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뭐다? 레지스트리. 2번, 컴퓨터 구성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는 저장소로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행 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이건 뭐예요? 레지스트리. 계속 레지스트리만 답이네. 윈도우 7의 윈도우 작업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작업 끝내기를 할수 있다. 특정 사용자를 강제로 로그 오프 시킬 수 있다. 아까 CPU, 메모리 관리하는 거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대요. 자, 프린터는 인쇄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인쇄 관리자에 들어가서.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실행 순서라는 말은 뭐예요? 엑셀이 실행되고 나서 파워포인트가 실행되고, 파워포인트 실행이 돼야 뭐 아래한글이 실행되고, 우리가 순서를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더블 클릭하면 실행되는 거잖아요. 실행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실행되고 있는 이 자료를, 이거를 강제로 끝내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뭐냐면 내 컴퓨터 창을 닫아야 되는데 지금은 닫혀졌죠 이렇게. 근데 안 닫혀져. 인터넷상에 뭐를 닫으려고 봤는데 얘가 안 닫혀져. 어떤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서 그런지 안 닫혀져. 닫기를 아무리 눌러도 안 닫혀져. 그러면 그거 뭔지를 알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창이 뜰거 아닙니까? 그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작업 끝내기. 강제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컴퓨터 창이 떴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안 닫혀져? 오른쪽 눌러서 작업 끝내기를 누르면, 그때 강제로 닫는다. 이거지. 그건 돼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창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에 가면, 얘가 뭔지 저게 뭔지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거지 알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도 관리를 할수 있어요. 지금 여기 용량 큰게 뭐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를 내가 강제로 닫으면 어떻게 돼요? 강제로 끝내기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이 숫자가 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능에 가보면 어때요? 많이 내려갔잖아요. 내 몸속에 있는 피곤 바이러스. 굉장히 피곤해. 그걸 딱 골라내서 걔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안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런 걸 못하지만 기계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메모리를 관리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번째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최적화. 최적화라는 건 뭐예요? 옵티마이즈.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최적화라 그래요. 예. 사람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면역력이 증가되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죠? 뭐, 일주일에 3번,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최적화가 될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좋게 만드는 거. 꼭 체육관에 가서 격한 운동을 해야만 최적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한다? 조각 모음을 해요. 조각 모음은 뭐냐면
단편화. 단편화라는 거를 없애주는 기능인데, 자, 단편화가 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 컴퓨터 안에 저장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새 집에 이사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짐 정리를 잘 해놨어요. 저도요, 새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책장을 만들어가지고 책장을 탁 맞췄어요. 그래서 한쪽 벽면을 책장으로 쫙 해놨어요. 그래서 책을 종류별로 쫙 꽂아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쌓여 있어요. 처음에는 모양대로 꽂아놨는데 양이 많아지니까는 책을 꽂는 게 아니라 쌓아놔, 막 쌓아. 안방에 가도 쌓여있고, 오죽하면 밖에, 통로에도 제가, 박스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막 들였다. 안 보는 책을 버리기는 아깝고, 결국에는 뭐 버려야 되겠죠. 그렇게 밖에다 방치해놨으니까. 조각 모음이 엉망이 된 거예요. 자, 우리 강의실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 빈 공간이 어디 있나 보세요. 빈 공간. 앞자리 빈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스크린 보세요. 앞에 스크린. 스크린 뒷면에도 빈 공간이 있죠. 이거 아까워. 어떻게 보면은 이 스크린을 아예 벽에다 딱 붙여버리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기 창가. 이 창가도 공백이 있고요. 앞면도 공백이 있고요. 이거를 한쪽으로 쫙 몰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공터가 생기겠죠. 그러면 텐트도 칠수 있겠지. 사람은 그렇게 못 살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프로그램 윈도우를 설치하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뭐 포토샵을 설치하면은 순서대로 쪼르르 모여 있어요. 정리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불필요한 거 삭제했죠? 또 다른 거 설치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기 시작을 해. 우리도 그래요. 집에 있는 살림도 처음에는 주방에 있던 물건은 주방에 쫙 정리가 돼 있었는데 이게 막 여기도 가 있고 저기도 가 있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 있는 건데 공간이 흩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이거를 한 곳으로 모아주는 길은 단편화는 뭐냐면 흩어져 있는 거를 단편화라 그래요. 조각난 거. 이걸 한 곳으로 모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은 그대로 있는데 데이터가 안방 갔다 건너방 갔다 막 헤매지 말고 주방에 있는 거라면 주방에다 보관해두면 될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한대 모아주면은 어떻다? 컴퓨터가 빨리 움직인다 하는 거죠. 빨리 움직인다. 그게 조각 모음이고 조각 모음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작업을 하면 안 돼요. 조각이 또 생겨요. 그러면 막 청소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공부한다고 펼쳐놔봐 책을. 청소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 모음 실행하는 동안은 그냥 그대로 두셔야 돼.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조각을 쫙 해줘요. 조각 비율이 10%를 넘으면 조각 모음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뭐 보여드릴게요.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은 시스템 도구에 가서 조각 모음이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조각 모음을 실행하면은 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D드라이브는 조각난 게 없대요. D드라이브는 조각난 게 없대요. 그럼 C드라이브는 아직 실행을 안 했으니까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분석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조각을 해도 되는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거를 이제 알려주겠죠. 그래서 10% 이상의 조각이 발생했으면 흩어진 거죠, 물건들이. 주방은 주방용품을 둬야 되고, 거실은 거실용품을 둬야 되는데, 뭐 화장실을 사용하는 물건들이 주방에도 와 있고, 주방에 사용하는 물건들이 뭐 거실에도 나가 있고, 베란다도 나가 있으면 찾아오기 힘들잖아요. 그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서 조각 모음 실행을 해라 그러면은 알아서 쫙 정리를 한다. 그럼 컴퓨터가 그다음부터는 빨라져요. 근데, 특히 어린 학생들이 있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보면 게임들 많이 설치하고 지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집들은 컴퓨터 조각 모음 실행하셔야 돼요. 그냥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도 모르고 제거하면 겁이 나니까 그대로 두고 쓰는 우리 어른들은 조각 모음 실행할 필요 없고 조각난 게 없을 테니까. 그렇죠.
처음에 컴퓨터를 새로 구매하면 조각 모음 할 필요 없고. 이것도 한 6개월 단위로 해보시면 돼요. 6개월 단위로. 그거를 할수 있다. 중간에 중지를 걸을게요. 자,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도 아까 그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있었는데요. 먼저 실행을 해놓고 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디스크 정리. 어느 날, 가을맞이 대청소 이걸 하재요. 해보셨나요, 그런 거? 그러면 저기 창고에 가서, 베란다에 있는 창고에 가서, 안 쓰는 물건 다 끄집어서 버릴 건 버리고, 재활용할 거, 또 벼룩시장에 내놓을 거, 또 뭐, 누구 줄 거, 본단 말이에요. 저희 집은 나름 정리해놨어요. 몇년 전만 해도 애들 유모차, 보행기 다 갖고 있었거든요. 애들이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갖고 있자니 짐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누구 아는 사람한테 주든지, 아니면 그냥 벼룩시장에다가 뭐 1,000원이든 내놓으면 누구라도 사갈 거 아닙니까? 그냥 버리면 어떻게 돼요? 처리 비용을 또 비싸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컴퓨터 내에 쓰지 않는 불필요한 자료가 뭐가 있느냐 봤더니, 첫째, 휴지통 속에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임시 파일. 임시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임시 파일은 뭐냐면, 여러분들 엑셀 설치, 저기, 아리랑글 설치해 보셨어요? 아리랑글을 설치하게 되면은, USB 메모리에다 아리랑글을 담아놨고, 얘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리랑글이 USB 메모리에서 설치되는 게 아니라 USB 메모리에 있는 설치 파일을 내 컴퓨터로 가져와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펼쳐놓고 설치를 해요.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펼쳐놨던 파일이 있거든. 펼쳐놨던 파일. 우리가 김장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김장.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큰 빨간 다라이 통이라고 하는 거 거기다 놓고 뭐 속을 버무려놓고 배추에다가 속을 채워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장을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빨간 다라이 통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음식 먹은 거 있으면 다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음식을 만들고 나면, 먹고 나면 그대로 둬요. 그런 게 임시 파일이에요. 찌꺼기가 생기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그래요. 스마트폰도 찌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마트폰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스마트폰에는 그런 프로그램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알약이라는 프로그램을 까신다든지, 아니면 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매니저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하면은 안에 쓰지 않는 공간들을 쫙 정리해버려요. 불필요한 것들을. 그다음에 카카오톡 이런 거 있잖아요. 카톡에서 우리가 사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진을 봤으니까 본 흔적이 있어요. 큰 용량의 사진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컴퓨터에 저장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저장 명령을 걸지 않는 이상 저장은 되지 않았는데, 터치하는 순간 보인단 말이에요. 그본 것들이 임시 파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비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스마트폰도 깔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내가 어디 가서 뭐 동영상을 볼수 있잖아요. 유튜브 가서 동영상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동영상을 본 흔적들이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보는 것들. 인터넷상에서 뭐 핸드백을 보던, 뭐 의류를 보던, 신발을 보던 그림을 볼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찌꺼기들이 남는데 그게 임시 인터넷 파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삭제해도 되지만 그냥 디스크 정리를 해주면 안에서 쭉 불필요한 공간들을 찾아내요. 저도 컴퓨터라면 좋겠어. 제 몸을 정리하라 그러면 불필요한 내장비 뭐 이거. 이런 것들 싹 청소할 것 같아. 그러면 복근은 안 생겨도, 뭐 왕자 복근은 안 생겨도 똥배는 사라질 거 아닙니까? 이 컴퓨터가 그만큼 깔끔한 거죠. 자, 보세요. 굉장히 많이 이 안에 쓰레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금 얼마큼 들어있냐면요. 1.31GB 들어있대요. 더 볼까요? 얼마나 많이 들어있나? 보세요. 1.63GB가 찌꺼기예요. 2GB 메모리, USB 메모리 버리는 셈이죠. 그럼 이거를 확인 눌러라. 그러면 싹 삭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우나 가서 우리가 이제 땀 뺀다 그러잖아요. 몸에 노폐물을 싹 빼버리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뭐한 달에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컴퓨터를 그냥 사용만 했지 관리를 안 했단 말이야. 이런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업 및 복원이라고 하는데, 백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손실을 대비해서 하나 더 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 내부에 있는 자료를 이 윈도우에 있는 백업 명령을 걸면 컴퓨터가 느려요. 느려져 갖고 사용을 하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백업하는 거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컴퓨터 창에 가시면 뇌문서가 있잖아요, 뇌문서. 또 다운로드 폴더가 있잖아요, 다운로드 폴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안에 비디오나 사진이나 음악이나 폴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관해 두시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외장하드를 하나 사셔가지고 거기다 붙여넣게 되죠. 그리고 내가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중요한 자료들. 그런 것들은 복사를 해서 외장 하드에서 보관해 두면 되죠. 왜? 윈도우가 달려있는, 윈도우가 연결되는 C드라이브에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윈도우가 깨지거든요. 깨지면 데이터는 살아있는데 데이터를 복원, 찾아내려니까 우리 기술로 힘들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안 되니까는 윈도우를 새로 설치한단 말이에요.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면 C드라이브가 다 지워지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자료가 어떻게 돼? 마저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의실처럼 C드라이브, D드라이브 나눠서 쓰든지, 아니면 내건 C드라이브 하나만 있다 그러면 C드라이브 하나를 나눠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외장 하드를 사서 더 연결해 쓰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서 하나 더 만들어 두는 거죠. 보관해 두는 거. 이런 백업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원본이 깨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사본이죠, 복사본. 근데 디지털은 원본 복사본이 없습니다. 옛날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 원본이 있고 걔를 복사한 복제본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디지털은 하나 복사해 놓으면 그게 원본이에요. 간혹 드라마에 보면 그러더니 USB 메모리에 뭐 녹음된 자료를 보여주면서 야 원본은 따로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된 말이지. 오디오 테이프 같은 원본이 따로 있겠지만 그렇잖아. USB 메모리 디지털인데 원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복제본이 더 있다라는 거지. 복제본이. 근데 그러면 드라마 재미가 없죠. 원본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는 돈 내놔라 이런 얘기겠죠. 이런. 그런 말들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디스크 정리를 수행할 때 정리 대상 파일이 아닌 것을 했는데, 폰트, 글꼴은 정리 대상이 아닙니다. 글꼴은 자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리하지 않아요. 우리가 디스크 정리를 하면은 사용자가 설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제작한 만들어 놓은 문서, 사용자가 보관해 둔 음악,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정리 대상이 아니고요. 글꼴도 자산이기 때문에 정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작업되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컴퓨터가 자기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임시적으로. 그런 거를 없애는 게 디스크 정리입니다.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마도 엄청난 많은 양이 디스크 정리 대상에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리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번쯤 해주세요. 디스크 정리 한번 하시고 오늘 가셔서 조각 모음 한번 하시면은 컴퓨터가 그다음부터 빨라질 거고요. 굉장히 느껴질 거예요. 근데 SSD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서 윈도우로 사용하시는 분들, 저도 SSD로 윈도우를 쓰는데 SSD는 조각 모음을 하면 안 돼요. 조각 모음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얘는 반도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에서 자동으로 조각 모음을 해줘요. 스스로가. 굳이 명령을 걸면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하드디스크인 경우에 하는 겁니다. 자, 2번.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디스크 정리를 한다. 백업 및 복원을 수행한다.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 조각 모음을 수행하면은 공간은 늘어나지 않아요. 디스크 정리를 하면 불필요한 게 사라졌으니까 공간이 늘어난 효과가 있는데
조각보험을 실행하면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것들이 한쪽으로 모이는 것뿐이에요. 공간은 그대로 있고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TCP/IP를 볼 건데요. 쉬는 시간도 갖고 나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신 쪽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컴퓨터, 분류, 하드웨어적인 정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공부한 거라면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정보를 보는 겁니다.